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네요. 그럼 전 먼저 마을로 갈게요. 정리할 것도 있으니까 영웅님은 천천히 뒤따라오세요. 아까부터 누군가 날 부르고 있어. 미린이라고 했나? 그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. 마을 쪽인 것 같은데. 기란내를 시작합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기란내를 시작합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
길안내를 시작합니다.
기란내를 시작합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글쎄, 이 녀석을 넘겨줄 수는 없다니까. 전 최고의 포럼이 필요합니다. 당신이 메이플월드 최고의 대장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건 맞지만 이 녀석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다. 워낙에 날카로워서 주인마저도 다치게 할 녀석이야. 거기다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네. 정령이 깃들어 있거든. 정령이?
그렇다니 본디 정령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신비로운 존재들. 그런 존재들이 우연히 특정 사물이나 자연 속에 깃들어 실체화하는 것이지.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암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. 그런 무기라면 저한테 딱 맞는 무기겠군요. 평범한 폴암은 제 힘을 버티지 못합니다. 자네가 이 폴암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뭔가? 누구를 향해 휘두르려 하는 것이지? 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.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해 무기를 휘두르지 않아요. 예사로운 눈빛은 아니군, 젊은이. 어쩔 수 없지. 네 늙은이가 시험을 하나 해보겠네. 이 뒤쪽 산으로 올라가면 이 근방의 산주인인 몬스터가 있을 걸세. 성미가 사나워서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야. 그 녀석을 쓰러뜨리고 오게. 그러면 이 녀석을 내어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지. 그래. 무릉에서 최고의 대장장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었지. 이 시험을 다시 한번 통과하면 새로운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. 정말 대단하구만. 그 녀석을 그렇게 쉽게 쓰러뜨리다니. 약속대로 내 최고의 걸작 마하를 젊은이에게 맡기도록 하겠네. 젊은이, 이름이 뭔가? 아란, 아란입니다. 그래, 아란. 부디 마하를 올바르게 사용해 주길 바라겠네. 이런 녀석이 내 주인이라고? 어째 비실비실해 보이는데. 응? 뭐야 그 표정은? 정령 처음 봐? 정령이 깃든 무기라는 게 사실이었구나. 뭐 그렇지, 평범한 무기가 아니니까. 내 주인이 되려면 각오해야 할 거야. 그래서 넌 나를 뭘로 만족시켜줄 수 있겠어? 널 메이플 월드에서 최고로 유명한 무기로 만들어주지. 약속한다. 좋아.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믿어보지. 그래, 난 마하에게 약속을 했어. 이제 그 약속을 정말로 지켜야 할 때가 왔다.